네, 이번 시간에는 CVM이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행되는지를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챔프, 보일, 브라운 등세 분의 학자가 편찬을 한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CVM이 진행되는 절차는 총 이분들은 10가지의 스텝으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스텝은 어떤 것을 메이저를 할 거냐, 어떤 가치를 추정을 할 거냐 하는 것을 먼저 정확하게 아이덴티파이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주 간단해 보이는데 사실은 꽤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까요? 이게 이제 그두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사업입니다. 어떤 하천을 복기공사했던 것을 다 뜯어내고 다시 생태 복원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는 명확하게 어떤 사업이다라는 것이 이제 명확해집니다. 근데 이 사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사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은 뭐 자연 경관의 편익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그 하천의 질이 좋아지면서 발생하는 편익이 있을 거고, 거기가 뭐그 어류나 이런 것들이 살게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그로부터 여기를 산책을 하거나 여기서 발생하는 편익이 있는 거고, 또이 경우에는 특히 어떤 편익을 추가적으로 고려를 했느냐 하면, 여기에 이제 도로가 생김으로써 그 도로의 교통이 더 원활해지는 편익도 추가적으로 이제 아이덴티파이를 한 거죠. 이렇게 어떤 사업이 가져다주는 편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이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계고 사실 매우 어려운 단계고, 여긴 어떤 고정된 프로세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사업의 편익을 평가하려고 하는 주체, 또는 사업을 하는 주체, 그다음에 관련자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고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편익이 과연 측정될 편익인지, 또는 측정 시 무시해야 되는 편익인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은 이 지역에 이제 생태 하천이 복원이 되고, 그러므로써 이 주변에 그 집값이 뛸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집값이 뛰는 거는 우리가 이전 소득 이전이라고 해서 한 사람의 소득이 다른 사람의 소득으로 옮아가는 거지 사회 전체의 편익이 증대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편익의 증대를 그 금전적 편익의 증대로 한정해서 볼 건지, 아니면 실질 편익의 증대로 볼 건지, 뭐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이전 소득 이전이나 가치의 이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편익의 증대는 무시를 하죠. 이거는 그 편익이 사회 전체 편익이 증대한다기보다는 한쪽에서 가진 편익이 다른 쪽으로 이전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회 전체의 편익이 증대되는 것만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 어떤 편익을 우리가 같이 측정을 할 거냐 하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알아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누구의 가치를 측정할 거냐라는 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상관없는 주체, 관련 없는 주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관련 없는 주체를 배제하는 단계가 바로 두 번째 스텝이 됩니다. 다시 이 사업으로 돌아와서, 이 사업의 편익은 직접적으로는 요 천변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천을 이용하거나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국한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지방이란 말이죠. 서울이 아니고 지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는 사람, 이게 이제 지방에서 발생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편익이 지방으로 국한될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좀 아닌지 좀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 지역에, 요천 주변에 부모님이 사시는데 본인은 서울에 사는 이런 어떤 사람을 생각을 해보죠. 그럼 그 사람이 뭐 일주일에 한번 또는 2주에 한 번씩 집에 내려가는데, 집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같이
뭐 여기 산책도 할수 있는 거고 또 내려갈 때 교통도 더 편리해졌고 공기도 더 좋아졌고 이렇다면 이 사람은 서울에 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하천의 복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달리 생각하면 부모님의 편익이 증대되는 것 그리고 본인이 부모님을 뵈러 내려갈 때 편익이 증대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도 이 사업에 대한 그 지불이자 금액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두 번째 단계, 누구의 편익을 측정을 할 거냐라는 이 단계도 사실은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히 논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데이터를 모을 거냐인데요. 이건 일반적으로 굉장히 그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서베이를 하는 거고, 서베이를 할때 뭐, 더블 바운디드로 서베이를 할 거냐, 아니면 싱글 바운디드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샘플 사이즈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은 추정 결과에 어떤 그 프레시저는 높아질 텐데, 문제는 이제 샘플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샘플 사이즈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이 연구에 투입할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에 연관이 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섯 번째 스텝은 이제 서베이를 할때요 서베이 용지 또는 서베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을 교육하고 어떤 정보를 집어넣느냐 하는 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결정을 하게 되면은 어떤 아이템을 밸류를 할 거냐,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생태 하천을 복원을 하게 되면은 뭐 하천 본래 모습을 복원하게 되고 역사나 문화, 생태 쪽에서 어떤 이익이 있고 뭐 교통 흐름에서 이렇게 달라지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 1단계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알아냈단 말이죠. 그거를 잘 기술을 하는 게 스텝 5.1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로비전 메커니즘이 됩니다. 프로비전 메커니즘은 이그 환경재 또는 공공성이 있는 어떤 사업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할때 누가 어떻게 제공하느냐라는 건데 이제 뭐 정부 세금으로 제공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개인의 독지가의 돈으로 제공을 하느냐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정부 세금인데 세금 중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재원 조달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관련이 됩니다. 스텝 5.3에서는 페이먼트 비히클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페이먼트 비히클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무엇으로 지불할 거냐라는 건데요. 여기서는 명확하게 소득세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네. 소득세냐, 뭐 소비세냐, 뭐 아니면 다른 세금이냐, 아니면은 공채를 이용해서 조달을 하느냐, 이런 페이먼트에 따라서 사람들이 지불 의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페이먼트 비이클을 잘 판단을 하고 그거를 사람들이 공지를 해줘야 됩니다. 디시전 룰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더블 바운디드냐, 싱글 바운디드냐 이런 것들이 관련이 되고요. 타임 프레임 오브 페이먼트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향후 5년간이라고 돼 있죠. 요거를 뭐 1년간 얼마 낸다, 5년간 얼마 낸다, 10년간 얼마 낸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금액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잘 결정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DI 지침이나 이런 것들로 표준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Include Substitute and Budget Constraint Reminder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그 비용을 냄으로써 요 인상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의 소비에 쓸수 있는 버젯이 예산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밑에 보시면은 귀하 가구의 소득은 제한되어 있고 그 소득은 여러 용도로 지출되어야 합니다. 또 정부가 해야 하는 공공사업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요 귀절이 요 리마인더에 해당되는 귀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세요. 이제 컨티저 밸류에이션 쿠에션을 디자인하는 거죠. 예. 요게 이제 쿠에션이 됩니다.
이런 실제로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뭐 퀘스천하고 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되고 어디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이제 그 영원에 대한 응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퀘스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전혀 지불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라는 응답이 있죠. 예, 이게 이제 그 6-2번 응답이 되고요. 6-3은 Address protest and other types of misleading responses인데 이게 이제 사람들의 영원에 대한 응답이 protest response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여기 이제 7-5가 있고 7-7번이 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텝 7은 이제 auxiliary question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응답자들의 특성을 알아내는 그런 분석이 됩니다. 여기선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요 설문 뒤에 보면은 나이가 몇이냐, 뭐 성별이 어떻게 되느냐, 거주지가 어떻게 되느냐,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그 부가적인 질문들이 이제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텝 8은 뭐냐면요. 이건 프리테스트라고 하는데,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보시면은 제시 금액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오픈 엔디드가 아니면은 미리 제시 금액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제시 금액을 도대체 과연 얼마 범위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게 선험적으로 뭐 사람, 이 사업의 제시 금액은 얼마다 이렇게 알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제시 금액을 얼만큼 알아내, 어느 만큼, 어느 범위 내에서 제시 금액을 준비를 할지, 또는 이 설문에 문제는 없는 건지, 설문에 사람들이 응답하면서 어떤 혼란스러운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적은 수의 샘플을 이용을 해서 프리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보통은 한 실제 샘플, 여기서 이제 셀렉트 샘플 사이즈가 있잖아요. 셀렉트 추저 샘플 사이즈, 이 샘플 사이즈, 선정된 샘플 사이즈 한10% 정도를 프리테스트하는 샘플로 간주를 하고, 그렇게 10% 되는 사람들을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미리 서베이를 하고, 여기 서베이에서 나온 금액을 바탕으로 제시 금액을 결정하고, 또 서베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이런 작업을 거칩니다. 여기 이제 프리테스트가 되고요. 프리테스트를 하고 나면은 이제 서베이를 본격적으로 하죠. 본격적으로 해서 데이터를 얻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분석은 그 지난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그 모형을 수립하고 추정을 하고 추정된 모형을 바탕으로 사회 전체 컴펜세이팅 서플러스가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그 가구들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쭉 추정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포트를 하고 이제 요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CVM이 수행이 됩니다. CVM 이외에도 비시장 재화에 대한 그 가치 추정 기법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크게 봐서는 Revealed Preference Based Method라는 게 있고요. Stated Preference Based Method라는 게 있습니다. Revealed Preference Based라는 건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으로부터 데이터를 얻어내는 또는 행동에 대한 설문으로부터 데이터를 얻어내는 기법들이고요. 여기에는 Travel Cost Method나 뭐 Hedonic 모델 그다음에 디펜시브 비헤이버 메소드 이거 회피 비용 모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회피 비용 모형 그다음에 서브스티튜션 메소드라는 건 기존에 있던 비슷한 것들로부터 얻어낸 것들을 대체해서 뭔가 추정하는 뭐 이런 기법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법들이 리빌드 프레퍼런스 메소드가 되고요. 이 리빌드 프레퍼런스 메소드는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을 관측해서 뭘 추정을 하거나 또는 서베이를 하는데 서베이도 당신이 이런 경우에 어떤 행동을 할 것입니까? 하는 방식으로 서베이를 합니다. Stated Preference Method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CVM이고요. 나머지 뭐 다른 방법들도 좀 있고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얼마나 밸류를 하느냐, 얼마큼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 얼마나 높이 평가를 하느냐라는 거를 서베이를 합니다. 서베이가 약간 좀 달라요. 둘다 서베이를 할 수가 있는데 Revealed Preference Based Method나 Stated Preference Based Method나 둘다 서베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데 서베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데이터의 성격이 약간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리빌드 프레퍼런스 베이스드 메소드에서는 사용 가치를 알아내는 경우가 많고 또 사용 가치를 알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기법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는 스테이트 프레퍼런스 베이스드 메소드는 사용 가치와 비사용 가치를 모두 포함한 총 가치를 알아내는,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Even under optimal conditions, 최적의 상황에서도 inferring values for non-market good is difficult and requires thoughtful analysis. 그 아주 바람직한 최적의 상황에서조차 비시장 자원의 가치를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거죠. 그리고 그 매우 사려 깊은 어떤 분석 단계가 필요합니다. The non-market valuation practitioner needs to understand this concept before handling into the field.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 뭔가 이제 그 프랙티셔너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 뭐 이론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to do otherwise could prove costly.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 비용이 뭐 서베이 비용뿐 아니고 추정 자체가 잘못되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아주 커다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베이직 디어레티컬 컨셉트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게 되고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그래야만 어떤 그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 결정을 하는데 아주 그 믿을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쪽 분야에 나중에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오늘 배웠던 내용을 좀 돌이켜서 더 공부를 깊이 하시고 이론적으로 더 많이 준비를 하시고 생각을 더 많이 하시고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